YG의 새로운 걸그룹인 베이비몬스터가 7명의 멤버로 완전체로 문반의 준비를 마치고 공식적으로 데뷔하며 글로벌 음악 시장에 도전했다. 이들의 데뷔 앨범은 YG의 DNA를 잇는 글로벌 대세 그룹으로서의 탄생을 알리며 앨범명인 Bevermonge 7 ER을 통해 그룹의 신체적 존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앨범에는 힙합, 팝, 발라드 등 다채로운 장르의 7곡이 수록되어 있어 베이비몬스터의 다양한 음악적 스펙트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타이틀곡 쉬쉬는 YG의 아이덴티티가 반영된 힙합 댄스 곡으로 바로크 스타일의 피아노 선율과 웅장한 신디사이저 사운드가 결합되어 강렬한 인상을 줍니다. 멤버들은 탁월한 가창력과 랩 실력, 그리고 강렬한 퍼포먼스로 올라온더 그룹으로서의 역량을 입증합니다. 또한 세계적인 팝스타인 찰리 푸스가 프로듀싱한 Like That은 중독성 있는 멜로디와 멤버들의 음색이 조화를 이루며 듣는 이로 하여금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멤버 아연의 합류로 완성된 7인조 베이비 몬스터는 보다 강력해진 음악성과 팀워크를 바탕으로 괴물 신예로서의 입지를 다져나갑니다. 이들은 앨범 발매와 함께 음악 방송을 비롯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팬들과 소통할 예정이며 아시아 5개 지역을 돌며 팬미팅 투어를 진행하고 일본 최대 음악 페스티벌 서머 소닉에도 참가할 예정입니다. 베이비몬스터는 긴 준비 끝에 마침내 출발선에 섰으며 앞으로의 글로벌 음악 시장에서 그들의 성장과 활약에 기대가 모아집니다. YG의 새로운 걸그룹인 베이비몬스터가 7명의 멤버로 완전체로 문반의 준비를 마치고 공식적으로 데뷔하며 글로벌 음악 시장에 도전했다. 이들의 데뷔 앨범은 YG의 DNA를 잇는 글로벌 대세 그룹으로서의 탄생을 알리며 앨범명인 Bevermonge 7 ER을 통해 그룹의 신체적 존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앨범에는 힙합, 팝, 발라드 등 다채로운 장르의 7곡이 수록되어 있어 베이비몬스터의 다양한 음악적 스펙트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타이틀곡 쉬쉬는 YG의 아이덴티티가 반영된 힙합 댄스 곡으로 바로크 스타일의 피아노 선율과 웅장한 신디사이저 사운드가 결합되어 강렬한 인상을 줍니다. 멤버들은 탁월한 가창력과 랩 실력, 그리고 강렬한 퍼포먼스로 올라온더 그룹으로서의 역량을 입증합니다. 또한 세계적인 팝스타인 찰리 푸스가 프로듀싱한 Like That은 중독성 있는 멜로디와 멤버들의 음색이 조화를 이루며 듣는 이로 하여금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멤버 아연의 합류로 완성된 7인조 베이비 몬스터는 보다 강력해진 음악성과 팀워크를 바탕으로 괴물 신예로서의 입지를 다져나갑니다. 이들은 앨범 발매와 함께 음악 방송을 비롯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팬들과 소통할 예정이며 아시아 5개 지역을 돌며 팬미팅 투어를 진행하고 일본 최대 음악 페스티벌 서머 소닉에도 참가할 예정입니다. 베이비몬스터는 긴 준비 끝에 마침내 출발선에 섰으며 앞으로의 글로벌 음악 시장에서 그들의 성장과 활약에 기대가 모아집니다.